뭐 강의는 워낙 알아서 저희가 잘 적응하고 또 선배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뭐 크게 딱히 얘기하실 건 없고 그래도 강인이랑 운동장에서 제일 잘 맞춰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는 또 운동장에서 많이 맞춰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저도 나중에 이제 훈련 때 얘기는 하겠지만 뭐 일본 잔디가 워낙 짧고 좀 촘촘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날씨도 한국보다 더 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한테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선수로서 뭐 뛰어보고 싶었던 대회이기도 했고 또 뭐 선수들 또 감독님들 코치님들과 한번 또 한번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도전하게 됐고 또 구단에서도 또 다행히 좋게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아요. 뭐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수들과 최대한 이 훈련 기간에 잘 맞춰서 대회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일단은 뭐 그 목표를 먼저 보기보단 저희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또 이겨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뭐 일단 공격수로서 저는 공격수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득점 찬스나 또 득점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해요.